네, 사실은 뭐 꼭 그렇진 않아도 되긴 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즘에는 사실 너무 자료도 많고 간단한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검색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유명 연주자들의 연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이제 하고 듣고 리서치를 하고 오면 더 도움이 되긴 되겠죠. 아까 지금 얘기도 듣고 네. 보니 그러네.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내가 어저께 얘기해가지고 아직 볼 기회가 네. 없었죠. 바쁘니까 또 이제 저도 네, 그래요. 아 그러면 네. 혹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박수를 어디서 쳐야 되는지. 근데 악장 사이에 치면 안 되긴 하는데 나는 뭐 크게 막 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또 어때? 옛날에 쳤다는 기록도 있어요. 이제 약장마다 쳤다는 기록도 있고 이제 언제부턴가 이 연속성을 위해서 안 친 건데 막 박수 치면 큰일 날 것 같이 째려보고 그런 건 언제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보통은 악장 사이엔 안 치고 한 곡이 끝난 다음에 쳐요. 보통은.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 한 곡 전체가 끝나고 박수 치고.